시골에서 이거 소금에 단데 이거 왜 얹히고 채끼 있을 때 네. 이거 약으로도 먹어요. 배를요? 우와 저 마지막 전 이런 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 조개죠. 조개죠. 그거 묻혀줄까요? 우와 조개죠. 이거 묻혀줘야 되겠다. 그냥 먹은 비릴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거를요. 우리가 싸운 고추 가지고. 아까 그 매운 거 아니에요? 매워 매워. 썰어서 다 하시는구나. 정말 아니시네. 이제 됐다. 괜찮아요? 그럼 이거를 밥에다가 이거를 서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밥이지. 와! 맛있어? 맛있어? 아니, 아까 나는 그 아까 우와, 형이 제대로 할 거야. 입맛 없을 때. 어우, 너무 맛있어졌어, 갑자기. 호동씨 같이 그냥 일품으로 먹을 땐 좋지. 나 고추한 거 같아, 고추. 매운 맛이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 고추가 같이 먹는다, 고추가. 유현아, 도전해볼래? 유현아, 도전해볼래?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기다렸어. 유현아, 아까 그 매운 고추가. 잠깐만요. 아까 그 매운 고추가. 아, 나 매워! 아, 나 매워! 진심. 와, 야, 진짜. 야, 무슨. 아까 그 매운 고추가 여기서 역할을 하네. 매워. 안 짜는데, 오빠? 안 비린데? 전혀 안 비려. 우리 집 반찬은 밥도둑이 먹어. 뜨거운 밥에다 해가지고 아니면 찬밥에. 이거는요, 그 텃밭에 있던 고추인가요? 아, 이렇게 말려. 이거 피가 이거 진짜 먹어? 옛날에 엄마 많이 주는데. 이거. 아, 고추구나. 아니, 어디서도 이렇게 찾아와? 이거. 아, 고추야. 그냥 멸치인 줄 알았어. 근데 알았어요. 이거는 안 매운 고추로 한 거야. 멸치는 고추, 이거 뭐죠? 이거 고추, 안 매운 고추로. 네. 저거 뭐지? 이걸 먹어야지. 이거 와, 맛있다. 이거 식용유에다 달달달달 볶아서 까만 간장하고 설탕.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볶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설탕이 맛있다.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도 매콤한 게 있는데? 어우, 누나, 이거 매운데요? 이게 어쩌다가 매운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이거야말로 볶은 거야. 왜냐면 이 중에 몇 개가 매워. 아, 나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 아이들이 우리는 어릴 때 다 이런 걸 먹고 살았단 말이야, 솔직히. 근데 나는 정말 보약한 점 나는 녹용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맛있어. 아, 보약을. 그리고 보말지만 여기 도시락 이 밑에 이거 다 도시락. 다 도시락. 아, 도시락 싸고 다니신다 그랬죠? 이거. 아, 진짜? 와. 네, 나 누가 내 도시락. 어렸을 때 봤던 거다, 이거. 정말 엄마들 요즘 뭐 밖에서 외식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밥에다가 김치만 먹어도 그게 보약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아무리 좋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아, 못 고쳐요? 이게 진짜 약이다. 간단하잖아. 약이로 적혀 있잖아, 약. 글자 안 보여, 약. 서민이, 우리 이제 그 한우 퀴즈 할 건데 우리 첫 번째 먹는 음식이 뭐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약밥! 약밥! 밥도 맛있는데 약밥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치? 저 약밥,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서 안 돼요. 이리야, 그래야 그래도 1군과 2군 있는 거 아니지? 거기서들도 이거. 이쪽 1군이에요? 이렇게 만들고. 국가대표. 1군입니다. 첫 번째 드릴게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좋지 않은 일을 꾀하거나 남을 가볍게 여겨 경솔하게 하는 행동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 지원! 이 말은 무엇일까? 지원! 건배! 현중! 짠! 빚을 말한다, 정말. 처음 위하여. 위하여? 저도 폭탄? 한자, 폭탄 한자 아니에요? 폭탄? 폭탄 중. 현중.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자셔, 자셔. 자셔? 한잔 자셔? 자셔? 자, 한잔 자셔. 못된 일을. 못된 일을. 자셔. 쟤는 자셔한다. 이것을 부린다고 표현해요. 부린다고? 부린다고? 부린다고. 아, 부린다고?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네. 자주 쓰는 말이에요. 뭘 부린다?